안녕 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목도리. 도롱 할아버지가 빨간 턴실로 예쁜 목도리를 뜨고 계세요. 우리 함께 가볼까요?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아이고 따뜻하다. 이것만 있으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어. 이제 목도리를 마무리해볼. 이게 어떻게 된 게야? 내 목도리. 아우, 실이 엉망이 됐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저희도 목도리가 이렇게 된 줄은 정말 정말 몰랐어요. 에휴, 뭐 괜찮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쩌겠니? 괜찮다, 괜찮아. 내 목도리.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할아버지 목도리를 다시 만들어드릴 방법이 없을까? 와! 우리 퍼니퍼니 고고한테 물어보자! 퍼니퍼니 고고라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그래! 난 어디든 데려다주는 퍼니퍼니 고고! 안녕 얘들아! 오늘은 어디로 데려다줄까? 깨미, 목도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할아버지 목도리랑 실을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아우, 직접 짜신 특별한 목도리였다고요. 어우,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특별한 실이랑 목도리라. 그렇다면은 아하, 그렇지. 누애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자, 타거라. 내가 데려다 줄게.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퍼니 고고! 퍼니퍼니 고고! 목도리를 만들려면 먼저 실을 구해야지. 근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실을 구하냐고. 저기 봐! 벌레들이다! 안녕, 넌 누구야? 어머머? 난 벌레가 아니라 우아한 누에야, 누에. 누에? 우린 실을 구하러 왔는데 어디 가면 실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 그럼 내가 실을 만드는 것도 모르고 왔단 말이야? 정말? 우와, 잘 됐다! 실 나눠주면 안 돼? 안 돼! 지금은 실을 칠 수가 없어! 뭐야 뭐야, 실을 만든다면서 실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거짓말은 안 해. 할 수 없군. 좀 기다려봐. 우와, 나
집이 바로 실이 된단다. 우린 더 이상 이 집이 필요 없으니까 너희가 이 집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보렴. 고마워! 실은 누에가 살던 집으로 만드는 거였어. 우와! 이젠 실을 만들면 되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실로 만들지? 이제 이 실을 한 올 한 올 옆으로 아래로 엮어서 목도리를 만들면 되는데 아우 이걸 언제 다 만드냐고. 이제 어떡해. 실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너희 아직도 여기 있니? 누에나 방아, 깨미 실은 만들었는데. 아우 사실 우린 도롱 할아버지께 목도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한 거거든. 그래? 좋아, 내가 알려줄게. 곧장 앞으로 출발! 출발! 밤집게 아저씨한테 부탁해봐. 안녕, 고마워. 우와, 이거 뭐지? 얘들아, 여긴 무슨 일로 왔느뇨? 안녕하세요. 저희 이 실로 목도리를 만들려고 왔는데요. 아저씨는 실로 목도리를 만들 수 있으세요? 목도리라, 예전엔 그랬었지. 근데 내가 천을 만든 지가 오래되나서. 아우,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부탁드려요. 깨미 도롱 할아버지께 목도리 꼭 가져다 드려야 해요. 도롱 할아버지? 도롱 할아버지 목도리가 망가져서 꼭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아이, 도와주세요. 네? 네? 아우, 부탁해요, 아저씨. 좋아.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우와! 감사합니다! 자, 잘 보거라. 이렇게 옆으로 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실을 짜면 멋진 목도리가 완성된단다. 드륵드륵 목도리, 드륵드륵 만들자. 드륵드륵 목도리, 드륵드륵 만들자. 옆으로 한번, 아래로 한번. 우와, 멋진 목도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와, 실이 보여서 목도리가 만들어지고 있어. 우와, 신기하다. 이제 다 됐다. 자. 우와! 목도리 완성! 우와! 정말 부드럽다. 도롱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근데 도롱 할아버지는 빨강색 목도리를 만들고 계셨는데 이건... 잠깐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은데? 네? 저러면 너희가 원하는 예쁜 빨간색 목도리가 나올 게야. 우와, 정말 예쁘다. 비코롱 코롱비가 목도리를 빨강색으로 만들어줬어. 고마워. 목도리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도롱 할아버지께 목도리 선물 잘해드리렴. 네, 고마워요. 안녕. 깨미와 친구들이 퍼니마트로 돌아왔어요. 예쁜 목도리를 가져왔으니 도롱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겠죠?
예쁜 목도리를 꼭 갖고 싶었는데 게다가 이건 부드러운 실크 목도리가 아니냐. 어이구, 이렇게 귀한 걸 어디서 구했소? 누에나방이 고치를 나눠줘서 실을 만들고 방직기 아저씨가 목도리를 짜주셨어요. 그리고 비코롱이랑 코롱비 덕분에 예쁘게 빨간색으로 염색도 했어요. 에이구, 정말 고맙다. 잘 어울리니? 너 이러면 어때 보이니? 멋있어요! 그럼 이건? 멋져요!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야, 우와! 깨미 카드다! 깨미, 오늘은 목도리 카드야!